안녕하세요. LA 코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에 저의 미국 첫 병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일했던 그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이제 병원들이 트라우마 센터라고 정해진 병원들이 있어요. 트라우마 센터가 레벨이 1, 2, 3, 4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So level 1, level 2 trauma center, level 3, level 4 trauma center.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응급실 그렇게 있어요. So level 3하고 level 4는 trauma surgeon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 trauma nurse하고 그냥 physician이 응급 치료를 하면서 level 2 trauma center는 level 1 trauma center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level 1과 level 2가 차이가 뭐냐면 level 1 trauma center는 그 병원에 neurosurgeon 하고 vascular surgeon 뭐 이런 모든 surgeon들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ytime available 한 거죠. 항상 그 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anytime trauma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ready available 한 거고요. 이제 트라우마에서 수술하고 리커버하고 재활까지 할 수 있는 whole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을 level 1 트라우마 센터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는 모든 그 과별로 의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이 teaching hospital이 level 트라우마 센터인 경우가 많고요. 제가 전에 했던 병원은 level 2 트라우마 센터인데 level 2 트라우마 센터는 트라우마 surgeon이 상주하고 있고 그 on-call로 해가지고 neurosurgeon이나 vascular surgeon, orthopedic surgeon이 on-call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부르면 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evel 2 트라우마 센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트라우마 중에서도 두 가지 이제 트라우마가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했던 병원에서 다른 데서요. 밤에 overhead paging이라고 해서 방송이 나와요. 띵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code yellow tier 1 trauma team to ER. code yellow tier 1 trauma team to ER 이렇게 나와요. 그럼 code yellow는 트라우마가 떴다는 얘기죠. tier 1은 tier라는 것도 level로 또 다른 말로 tier라고 하는데 level 1 trauma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트라우마 팀이 이제 ER로 가게 됩니다. 응급실에 트라우마 환자를 받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entrance 옆에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환자를 받게 되는 거죠. 어쩔 때는 code yellow Tier 2 Trauma Team to ER 그렇게 해요. Tier 2는 뭐냐면 좀 경한 환자가 오는 거죠. 그거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 패라메딕이 이제 그 트라우마 씬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어세스를 합니다. 이게 Tier 1인지 Tier 2인지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에 트리아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럼 Tier 1이다 Tier 2다 이제 응급실에서 그 패라메딕하고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어나운서 하는 거죠. Tier 2가 되면 OR 너스는 응급실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럼 다시 고백 to sleep 하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경화하고 그 다음 수술실로 올 가능성이 되게 적기 때문에 OR 너스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tier 1인 경우에는 내려가가지고 이제 환자를 어세스 하는 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다큐멘팅을 합니다. 수술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수술실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중환자실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익스파이어 한 경우도 많아요. Tier 1인 경우에는 심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익스파이어 하거나 아니면 언더웨이 익스파이어 한 경우도 있고 제가 받았던 그 트라우마의 가장 많은 종류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가 이제 건샷 운드였어요. 총을 맞은 사람들이 많은 게 이제 건샷 운드가 가장이고 제가 봤을 때 엘리스 70% 이상은 건샷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갱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패라메딕이 환자를 픽업해서 오잖아요. 그 응급실에 그러면은 그 갱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어쩔 때는 자기네가 총을 쏜 사람이 make sure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뜨고 이제 건샷 떴을 갱들 간의 싸움인 경우에는 경찰차가 몇 대가 같이 오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make sure no more shooting 때 어쨌든 scary 합니다. 그래서 건샷 중에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맞았던 애가 또 맞아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게 아니냐면 저희가 응급실에 딱 오면은 트라우마 오면은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래서 온 whole body assessment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보면은 총을 맞았던 흔적도 있고 수술을 받았던 흔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대부분 왔던 애들이 또 옵니다. 왔던 애들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참 안타깝고 슬프고요. 그 다음에 수술했을 경우에 그 블렛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through and through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블렛을 찾아서 chain of custody 해가지고
뭐 몇 시에 이게 블렛이 나왔고 이거를 스페스맨 컨테이너는 몇 시에 다 넣었고 이거를 패탈로지 몇 시에 갖다 주고 이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제 경찰한테 이제 인계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하나의 이제 범죄 에비던스니까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별일을 다 했죠. 네, 그렇게 에비던스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죽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수술실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를 합니다. death report를 하는데 여기는 coroner's case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고나 이런 것에서 invest가 필요하다, further invest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저희가 coroner's case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sometimes 이제 환자가 죽고 나면 이제 의사도 가버리고 technician도 자기 한다고 그러고 이제 제 환자, 죽은 환자 뒤에다 놓고 저는 전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환자가 나가기 전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환자는 죽은 환자 뒤에다 놔두고 저는 전화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합니다. 가끔 이제 등골이 옥삭하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가 옆에 있어야지 되는 거 하는데 왜냐면 또 막 이 트라우마 환자 하고 나면 너무 청소할 게 많잖아요. 얼마나 방이 날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청소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sometimes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화할 때.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환자가 왜 죽었고 언제 왔고 이제 이거 다 이제 제가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 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하면 시큐리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디를 갖고 나가죠. 그때 당시 영어도 못했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큰데 영어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정말 제가 머리가 막 그때 머리가 되게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눈치 봐야 되고 그때 정말 정신이 없이 막 이거 배우라 저거 배우라 막 영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의사가 뭐 가져와라 근데 막 마스크 쓰고 있고요. 다들 뭐 액센트가 또 장난 아니에요. 하여튼 다양한 액센트 영어를 하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지 내가 뭐도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갖고서 뭐가 필요하겠다. 이 상황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 맞는 걸 몇 개를 막 갖고 옵니다. 그러면 this one? 그러면 no? 그러면 how about this one? Oh yeah, that's the one.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제 머릿속으로 많은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정말 그다 임신도 했고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제가 그걸 했는지 지금 잠깐 모르겠어요. 또 웃긴 건 뭐냐면은 거기 있는 마취과 의사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도 뭐 버마에서 오신 분들 막 이래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전화를 받으면 막 병동에서 누가 전화하면 이 전화 영어도 힘든데 이 전화로 받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막 뭔 소리인지 안 들려. 그러면 내가 마취과사한테 Can you help me? 마취과사가 No, I don't understand either. 마취과사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오면은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이 서바이벌 모드가 딱 작동을 하면은 살아남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영어 못한다 나는 영어 못해 뭐 이제 영어 테스트 이렇게 봐가지고 합격하시면 와서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 네. 어쨌든 영어 스트레스 많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퍼스널티 왜 이렇게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나한테 좋은 말 했는지 나쁜 말 했는지 기분 나쁜 말 했는지 모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고 sometimes 그냥 기분이 나쁘네 나한테 나쁜 말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별의별 혼자 드라마를 쓰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트라우마 센터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익사이팅한 거 그 아드레날린이 펑펑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저는 강추고요.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너무나 그 처음 3년이 저한테는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때를 통해서 제가 그 이유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걸 봤기 때문에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일에 관련한 거 영어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사람들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컬처 샥을 제가 많이 받았죠. 한국 사람도 다양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 다양한 사람들 제가 그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에 관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정말 거기서 너무 많은 걸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차라리 잘 모를 때 용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트라우마 센터도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집에 가야죠.